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시죠? 아멘. 멋지시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금식성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이 어제도 은혜를 채워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아멘.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정도 오늘 은혜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에 근거하여 은혜 원인이 내게 없는 것, 은혜 원인이 내게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원인이, 원인이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다시요. 은혜, 은혜 원인이, 원인이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없으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가다 성경을 라디오로 듣거나 아니면 텔레비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로만 읽으면 그 문자 뒤에 감추어진 감정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딱 세 자 써 있어요. 잘, 한, 봐. 이게 무슨 잘한달까요? 와, 잘해, 잘해! 이런 잘한달까요? 잘한다. 문자로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이 잘 안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이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십니다. 아프세요. 애리다는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애리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왜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보자마자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시는 마음에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초청, 귀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얘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너 나의 제자로 삼고 싶어. 아멘. 너 정말 귀하구나. 아멘. 내게 오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버려두고 물질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도 주었는데, 도리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때, 수제자의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저 친구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곧 다시 돌아올 테니 마음 푸세요.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넵니다.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여쭤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가. 베드로는요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그 부자 청년을 걸어놓으면서 제자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 확인시킵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지 않고 있는데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남달라요. 저 사람과 남다르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아시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은요, 부자처럼 제자들이나 똑같이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반대로 자기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들어볼까요?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보다 돈을 따라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려두고 돈을 주죠. 반대로 베드로 그 제자들은 계산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자기의 계산을 다 벌어두고 예수님 따르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저것 따라가면 뭔가 큰 거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속내가 잘 드러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저를 따라가면 뭔가 떡고물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더 선하셨습니다. 상할대로 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안다. 너희들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래 너희들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땅에서 복을 백배나 받을 것이다. 내세 영생까지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그거 아니?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먼저 되었다고 마음을 굳게 믿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거 아멘.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처럼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뭘 버리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큰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 그보다 중요한 게 먼저 된 자가 나중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순서가 두 바뀐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적해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는 되고 나는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중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 16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은 소돔 풍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읽어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포도를 따야 되는 처지 되었는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꾼을 즉 알바생을 불러요. 이 포도 주인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6시에 나가서 알바생을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이상하죠? 이 주인은 다시 오전 9시가 되어서 또 알바생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정오 12시, 낮 3시, 오후 5시에 나아가서 알바생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6시가 되었어요. 저녁 6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알바비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리포터 온 뒤에는요,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알바비를 나눠줘. 당신 수고했어. 여기 일단이요 하고 한 대나리온을 지급해.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나머지 사람 사이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야, 한 시간 일해서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3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내 일당이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습니다. 리포터 주인은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1대나리온을 주고,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1대나리온을 주고, 정오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1대나리온을 주고, 몇 시간을 일해도 상관하지 않냐고 모두에게 1대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포도 주인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거든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 이보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12시간 일하고 누구는 한 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주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아닌 것이오.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부자 청년과 베드로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정당합니다. 왜 정당하냐면 오전 6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올 때 그 알바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와서 하루종일 일하면 내가 한 대나리온을 주겠소 라고 약속하고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오전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 12시에 온 사람, 낮 3시에 온 사람,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일할 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포동에서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지급하겠소. 주인은 약속대로 지급했습니다. 더 큰 문제냐, 더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이 당시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종사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 그 한 대나리온이 있어야 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이 일했던 알바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포도원 주인에게 박수쳐 주어야 합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하는 잘 아시고 각각의 사람에게 일한 시간에 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대나리온을 주셨다니 정말 당신은 좋은 분이요 라고 박수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신체는 참 고약합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신체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의는요, 눈 딱 감아.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결코 눈 딱 감지 않습니다. 분명 주인과 처음 한 대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가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자 불이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 약속을 깨냅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공평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박스 줍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이 충격을 고생하시네요. 제가 마음 더 쳐드릴게요. 그잖아요. 그것을 못 만나겠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집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께 3년 반을 훈련 받았습니다. 똑같이 오순절을 알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열리자마자 순교합니다.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베임 당하여서 순교합니다. 제대로 뭔가 이래고 죽어놓고 바로 순교합니다. 반면 똑같은 사도인 베드로는요, 교회의 수장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돌아받아 죽습니다. 겨우 설교 한편 남겼습니다. 반면 똑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권수의 시작 성경을 기록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누구는 많이 쓰임과 누구는 금세 목표 수행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만약 그런 일이 나는 책임하면요, 우리는 뭔가 할 게 제일 할 것입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갑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스테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애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똑같으니 다릅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 찬양에서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우리 목회자들 받은 은사가 다 다 은사가 다른데 네가 더 받았네, 내가 덜 받았네, 네가 그 일을 하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네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죠? 하나님 쓰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다 주게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더 죽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오전 6시에도 찾아오십니다. 오전 9시에도 찾아오십니다. 저 12시에도 찾아오십니다. 오후 3시에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오후 5시에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저녁 오후 7시 반에도 찾아오신 줄로 아멘. 찾아오셔서 알바생 그 모든 가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더 받으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덜 받으면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먼저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나중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포도원 주인은 일 때문에 알바생을 부른 거 아닙니다. 알바생을 위하여 일을
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읽었습니다. 저랑 맞다 해보실까요? 때문에. 때문에.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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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때문에로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맨 처음에 영생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따라가면 뭔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라갔습니다.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얻은 형편을 알고 사람들을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만한 가운데 자꾸 때문에 가지고 부모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합니다. 명예 때문에 봉사합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칭찬합니다. 남자 연봉 때문에 와 저 남자 멋있다. 여자 외모 때문에 그 여자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문으로 일할 때가 때문으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하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밤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저 우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제 이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잘 아십니까? 우리는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아멘. 가정생활, 신앙생활, 일터에서, 구역에서, 아멘. 교구에서, 아멘. 위하여로 사시길 주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살 때 여러분과 저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웃으시면 이게 궁금이 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 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례 가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 말치고 위험한 거 없다. 때문에는 조건입니다.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사랑이라는 조건과 이유가 무너지면, 사라지면 결혼 깰 거냐? 하다가도 깨는 사람 많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결혼하셨죠?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쁜 아이들 보셨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예쁜 어린이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할까요?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짝꿍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십시오. 서로
그를 섬기기 위하여 매일 아침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맨수 같으니까. 네, 그걸 안 보고 가. 아멘. 섬기기 위하여. 아멘. 서로 닮아가기 위하여. 아멘. 서로 사랑하시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내가 그대를 필요로 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숙한 사람, 내가 그대를 사랑해서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에 말이 왔다 갔다 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대답하시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대를 필요로 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그대를 사랑해서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본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서는 저희 아내랑 둘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아마 돼지갈비를 먹은 것 같아요. 동네 그 고깃집에서 돼지갈비를 쭉쭉 먹으면은 돼지갈비 냄새가 확 뭐라 피우지 않습니까? 옷에도 냄새 막 다 이렇게 배고. 돼지갈비 잘 먹고서는요,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근처니까요, 어떤 분이 정말 조그만 강아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직 제대로 걷는다는 표현보다는 훌쩍훌쩍 뛰는 강아지랑 같이 나와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좀 이제는 가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요, 슬금슬금 저한테. 슬금슬금 계속, 주인이 불렀겠죠. 와, 이거 하는데도 이 강아지 계속 저한테 보면서 저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이 저한테 보이고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해서? 아니야. 돼지갈비 냄새. 돼지갈비 냄새가 나. 돼지갈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강아지가 저를 바라보고 저를 보고 웃고 저에게 달려오는 거. 네, 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강아지처럼 사랑하는 것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 강아지보다 뒤에서 걸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하면 제가 안 되겠습니까? 개보다 못한 놈. 이분이 강아지보다 앞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보다 더한 둠. 이분이 강아지와 같이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 같은 둠. 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둠이에요. 개 같은.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개 같은 둠 대신. 예수님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물질의 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사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위하여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위하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굳이 우리 안 부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돌들로도 이 나무들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한 많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멘. 누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나는 불이는 참아도 불이 이건 못 참아요. 그런다면 건강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아멘. 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에게 들어오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에 들어오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수님이 은혜를 참 잘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교재 은혜란 원인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원이 나아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밤에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성전에 이런 은혜의 자리가 베풀어지는 거 모르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부역자로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사장권으로 섬길 수 있는 거, 나에게 얻는 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인은, 모든 원인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와, 내 삶,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 대가가 내 땀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구역장으로 헌신했는데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저 사람 뭐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 원인이 뭐냐면요.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건 와서 환영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아니고 오지 못합니다. 교구 공동체로 오지 못합니다. 마음에 와서 상처만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모든 원인이 하나님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거짓말 잘 했습니다. 삼손 여자 꿈이나 쫓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